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에 불복해낸 교원 소청 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교육부 교원 소청 심사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낮추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통보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지만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지면서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 대표 측은 징계 수위가 낮춰진 것은 다행이지만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봐야 하지만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해임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대표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당시는 조 대표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뒤였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뇌물수수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대는 당시 한 달 만에 조 전 장관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한 겁니다. 다시 3년 5개월 만인 오늘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파면은 교원 징계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서울대가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징계 사유는 세 가지로 알려졌습니다. 딸 조민 씨의 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사모펀드 관련 증거를 위조하도록 시키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공소 사실과 연계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와 하드디스크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장학금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간 서울대는 공소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위 개최를 미뤄왔습니다. 작년 4월 교육부가 징계위를 왜 신속히 열지 않냐며 오세정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오 전 총장은 석 달 만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전격 파면 의결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징계 이의를 제기하는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에도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유죄로 나온 것에 대해서를 결과를 보고 이제 징계 절차를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적어도 사실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징계위 의결서를 전달받는 서울대 총장의 최종 처분 결정이 남아있지만 파면 의결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